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8일 범호교회 새가족부를 수료한 홍재호 집사입니다. 저는 1990년 중반 대학 시절 대명동의 작은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이후 교회가 달서구 월성동에 틀을 잡아 20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이는 자립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곳 교회에서 아내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하여 두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 같은데, 제가 범호교회에 처음으로 오게 된 것은 몇년전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초청 집회였습니다. 집회에서 말씀도 좋았고 교회 분위기도 좋았으며 새 일을 행하시리라는 감동을 받은 은혜로운 범호교회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서울로 사무실을 옮겼고, 그해 11월 달서구에서 수성구로 집을 옮기면서 새로운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황금동으로 이사 와서 새로운 교회를 찾을 때 아내와 자녀들과 많이 상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합당한 교회를 찾고자 기도하면서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주일예배 등에 참석하면서 어느 교회로 이끌어 주실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다닐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고,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롭고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간절하며 성도들 간 배려하고 세상을 리드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 근처 교회를 아내와 함께 다니며 예배를 드리며 우리 가족을 위해 예비된 교회는 어디일까 기대하며 꼼꼼히 살펴보고 기도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우리들의 기도 제목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 나타나서 갈수 없게 되었고, 범호교회는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여 아내와 함께 은혜를 받았고, 예배 후에도 남아서 뜨겁게 기도하는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많아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새가족에 등록하면서 힘들고 분주하고 불안정했던 것들이 안정이 되어 갔고, 그동안 개척교회에서 섬기고 헌신했던 많은 것들을 위로와 보상을 받는 회복과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새가족 담임 목사님의 새가족 교육을 통해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로 돌아가서 배운다고 생각하며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와 아내를 담당해 준 집사님 네 분의 섬김과 안내로 범호교회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늘 반갑게 맞아주시고 기도해 주신 새가족부 담당 교육자를 통해 범호교회와 새가족 위원들에게 호감과 고마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명부를 받아보니 제가 아시는 분들이 몇분 보여서 반가웠습니다. 앞으로 범호교회에 잘 정착해서 함께 신앙생활과 사회생활도 도와가면서 잘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고 아쉬움과 회한도 많았지만, 범호교회에 새가족으로 등록한 후에는 코로나가 심할 때에는 온라인 새벽 기도와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영적 갈급함을 조금씩 채워가게 되었습니다. 금요 기도회와 아브라함 새벽 기도에서 크게 은혜를 받아 코로나로 지친 영혼이 많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등교하는 자녀들을 중화중학교에 태워주고 범호교회 주차장에 도착하여 차에 앉아서 기도하고 돌아가면서도 새 힘을 얻은 적이 많았습니다.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주차장과 벤치와 정자와 놀이터 등을 둘러보며 이렇게 좋은 교회와 성도들을 주셔서 더욱 크고 성숙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힘과 기쁨을 얻은 적도 많습니다. 새가족부 수료증을 받으며 장영일 목사님과 아내와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표정들이 너무 밝아서 참 좋았고, 이제는 범호교회 성도가 되었다는 기념으로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할 때마다 작은 선물과 간식을 주셔서 맛있게 먹었고, 부활절 선물과 자녀들의 시험 기간 햄버거 선물도 참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새가족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고, 새가족 자리와 목사님이 잘 보이는 좋은 자리에 안내해 주셔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교회를 옮기는 것은 처음이라
새가족부 담당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담임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사와 전학과 부모교회에 등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은 아니었고 우리의 계획도 아니었으며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였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저희 가족들이 부모교회 새가족으로 잘 교육받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과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